거친 바다, 남자들의 세계. 그들이 믿는 건 오직 생존을 향한 본능, 그리고 내 옆에 동료. 이자기! 아무래도 이상해요! 아무도 얼러디요? 그려! 그리고 낱말에도 여가 아닌갑다! 배 돌려보라! 배 돌려보라! 아이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여? 어? 아이고, 내가 이놈의 자식 그냥 오기만 해봐라 그냥, 어? 아, 나 이... 이자기! 아, 이자기! 이자기! 아이고... 이게 나서도 여기... 자, 어젯밤에 늦게 자는 통에 아이고 참... 제가 왔을게요. 자, 이장님은 딴 데 가서 일 보십시오. 저 여짜기는 내가 다 마치고 따라갈랄게요. 몇이 어쩌고 어째? 야 이놈아, 너 오늘 아침에 박신혜 양식장 어망받으러 가야 된단 말 들었냐 못 들었냐? 어? 새벽부터 박씨 전화해갖고 성질내고 난리잖아. 아, 나 맞다 맞다. 아, 그게 오늘이었다요? 어짜스까 진짜 깜빡해 버렸네. 너 같은 놈을 믿고 맺긴 내가 잘못이지, 어? 아니, 젊은 놈이 그렇게 글러먹은 정신상태로 뭔 일을 하겠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 아주 그것이 아니고요. 아, 나는 너 거죽인데... 시끄러! 너 지금 빨리 안 뛰어가냐? 어? 그리고 제발 그 나불거리는 입 딱 반만큼만 일 좀 제대로 해! 알았어라. 다녀올게요. 얼리 가! 예, 다 줄게요. 아이고, 내가 저놈을 그냥 확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아이고, 내가 네 명이 못 산다, 못 살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뭔 말을 그렇게 모지게 한다냐? 하여간 인정버리 없는 양반이랄게. 저거 누구요? 아, 감나무집 예수가 선생 아니요? 오, 아, 모델 됐고 그림 그리시나 보네. 아, 뭐시요? 아, 기껏 전해놓고 돈도 받네. 아, 세상에, 아, 참말로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만. 안녕하세요. 아, 그림 그리고 계셨나 보네요. 아, 예. 아, 제 작품이 좀 심오하죠? 무지하게 심오하네요. 아, 그런 건 그렇고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예. 아, 저 모델, 아, 저라고 서 있다가 얼마 받아요? 아, 그럼 마델료요. 아, 제가 하는 작업이 워낙 그 특별해서 말이죠. 이게 스페셜한 정신적 교감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로페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입니다. 아, 뭐라고나? 아, 그렇게 많이요? 하루 종일 대 앞에서 팬이라고 받는 싹은 여따 비하면 껌값이네요. 정말. 아, 저 그러고 저는 이런 한번 하는 거 아니겠지나? 뭐 자격증 같은 거 있어야 되는가요? Never, never. 전혀 필요 없습니다. 떡배 씨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이 조인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아, 그 말이 진짜지나? Of course, 당연하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뭐 또 의논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절 찾아오세요. 자 그럼 이만 바이바이. 안녕히 가십시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이것이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격모독 조장하는 고용주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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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씨. 어? 지금 뭐 하는데? 어? 아니 뭐 뭔 일인데? 아이 보면 뭐리요? 저도 오늘부터 파업 선언했어라. 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저도 더 이상 못 참아라. 뭐시야? 아니 너 시형 뭐라고 그랬냐? 어? 야, 너 그거 내려놓고 빨리 가냐? 아따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아따 저도 요딴 푸대접 받고 일 못하니까 저하고 일하고 잡히면 근로 환경을 개선 시켜주던가요. 뭐? 이런 대접? 아니 지금까지 못난 놈 데리고 일 시키고 참아준 것도 어딘디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당한 놈. 그래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 해고. 뭐 지금 뭐라 그랬어? 해고하셨어? 그래 그래요. 추접고 던지라서 나도 안 할라요. 나도 일 그만둘랄게. 딸 사람 알아보시오. 어 그래 이참에 아주 잘 됐다. 어? 다시는 네 쌍판대기 안 보게 돼서 아주 살맛나게 생겼다 그래. 저도 피차 일반이구만요. 아유 참네. 어?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아, 왜 이래 진짜. 이게 무슨 일이고? 아, 두 사람 양직장에서 대판 싸웠단다. 들어보니까 떡배 오빠가 욱해가지고 그냥 일 그만두겠다고 대들었대는데요. 에이 참말로. 아니 내가 듣기로는 그 진의장 열받아갖고 떡배를 그냥 쩔어뒀거든데. 아유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떡배 오빠 그 성격에 욱해서 관뒀겠지. 아유 그 나이 먹고 철딱서리 없이 뭐하는 짓이랴 그게. 이게 뭔 소리고. 그 독한 진의장이 냉정하게 잘랐다그더라고. 아이고 참말로 그 두 사람 말이야 세긴 세월이 얼만데 아 그 나이 먹고 와 싸우고 그러잖노. 에이게 냈더라. 얘 말뜸에 애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라 그랬다. 어? 그렇게 크는 거다. 하던 일 해라. 참말로 무지 영감하다. 그게 네 말로 네가 차고 나왔다 그 말이지? 아, 딱 그렇다께. 아, 진장님이 남들 앞에서 허허 하니까 항상 하이탈 같지. 그 양반 자기 살림 앞에서는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 지금껏 그 비유 다 맞춘다고. 아이고 말도 마 말도. 마. 하기사. 넌 밑에서 일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아 나도 그걸 못해갖고 이날 이태까지 이러고 있자네. 아니 니나 나나 자기 사업해야 될 스타일인데. 근데 너 수중에 돈 조금 있냐? 투자금 없어? 없는데? 어미 깝깝한 그. 아 너는 니 몸뚱이 굴려갖고 먹고 살아야 될 팔자구만. 요즘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어찌냐? 걱정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을게. 진의장님 보란 듯이 성공할 것이여. 아이고 이런 배운 망덕은 너
아니, 지가 어디 이뻐서 데리고 있었는가? 어? 불쌍해서 데리고 있었지? 그래도 아들도 아이고 참. 그 살살 꼬치가 떡빛이 됐고 어서구마. 아니, 뭣이여? 앞으로 다시는 네 앞에서 떡빛 떡자도 꺼내지 마라. 아이고. 아니, 그럼 왜 할랬고? 아니, 내일부터 당장 양시장 작업이 한참인데 누구 데리고 일하려고? 걱정 말어. 아니, 어디 가면 떡배가 많은 놈 없을 것 같아? 내가 백배, 천배 더 나은 놈 어? 구해다가 쓸 것이여. 아이고, 그냥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아이고, 오늘부터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다, 내가. 이 꼭 새벽에 닭채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지 나오셨어. 어? 아니 여긴 웬일로 이 꼭두 새 무슨 이머전시? 다름이 아니어라. 저 그때 제 인생 상담해 주셨잖아요. 뭔 일 있으면 오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소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감명 받아갖고 저 일 저질러봤어요. 저 일 그만뒀달게요. 어? 선생님, 아이, 절 모델로 써주세요. 떡배 씨, 잠깐만. 이건 아니지요. 아,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세상에 할 일은 많고 떡배 씨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하시든 늦은 나이가 아니다 뭐 이런 뜻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뭔가 대단히 큰 오해가 있었던 게 분명한 듯 싶습니다. 아, 이거 말씀이 다르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떡배 씨 잠깐만. 떡배 씨가 일을 그만두신 건 상당히 그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이 떡배 씨와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업의 영광은 다음 기회. 근데 작업이 있어가지고 좀. 아, 그 작업이 있어가지고. 아이다. 선생님과 다 대신 때린다고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만. 저 들어. 아이고, 참말로 똑똑한 친구구만. 이? 아, 저 그니까 수산대학교 양식학과 출신이구만이. 아, 저 그러니 뭐들라고 이렇게 험한 일을 하려고 그래? 밑바닥부터 현장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려 그려.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이, 요 일이 조금 빡세서 그러지 배울 건 많을 거여. 이? 저,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는가? 네. 내일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아, 근데 여쭤볼 게 몇 개 좀 있는데요. 응, 뭐시? 이 일 4대 보험 되는 거 맞죠? 에? 아, 밤에 배 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위험 수당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냥 일단 계약서 먼저 씁시다. 아, 그리고 공증도 받을 수 있죠? 잠깐. 일단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을 해줌세. 응? 네, 알겠습니다. 결정되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래. 우휴, 아니 무식한 떡배는 피하려다가 더독한 놈 만났네. 오빠, 부탁이니까 다려주긴 하는데 느닷없이 흰 와이셔츠는 뭔 일이랴? 저 아랫집에서 뭔 일 있었던겨? 아, 그 심장은 끊어지도 말아라. 내가 그깟 모델 아니면 할 일 없을까봐? 난 말이여 흐연 와이셔츠 빳빳하게 다려입고 일할 재주는 거 없어, 야? 아, 다 됐냐? 줘봐. 아, 좋았어.
떡비 오빠, 웬만하면 진 이장님한테 먼저 가서 사과해야. 그동안 쌓인 정이 얼만디. 아, 미쳤냐? 내가 뭘 잘못했다 사과를 해? 내가 진 이장님과 다시 일을 하면 성을 간다. 제 떡배가 아니고 떡떡떡배다. 떡떡떡배! 아이고, 성질이야. 기대해봐라. 내가 이번에 취직하면 한테 근사하게 쏠랑게. 나도 간다. 아, 떡떡떡떡배야! 이거 가져가라. 아이고. 땡큐. 아이고, 정신없어. 최떡배 씨, 저희 큰아버님 소개로 일단 오시라고 했는데요. 이쪽 일 하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차에 무지하게 관심 많았거든요. 저희 평생 소원이 좋은 차 타보는 거예요. 아, 요짝이 일하면은 새 차 맨 처음으로 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떡배 씨, 여기는 차를 타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차를 팔러 오시는 거죠. 그건 그렇고 차에 관해서 지식은 좀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제가 트랙터부터 경운기, 트레일러까지 바퀴 달린 건 다 볼 수 있다고요. 아, 그러고 우리 동네에서 기계 고칠 일 있으면 다 저한테 온다니까요. 제가 하오리 맥가이버랄게요. 저 여긴요, 대리점이지 정비소가 아닙니다. 최떡배 씨, 인간적으로 형님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최떡배 씨, 탈락! 그런 게 내가 부탁 좀 하세, 응? 떡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구해달라더니만 그때 그 청년은 형 아이든갑지요. 아이고, 내가 상전을 모시고 댕기게 생겼어. 그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더만.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괜찮을 겁니다. 경력도 많고 이 바닥에서 잔뼈로 굴러나서 베테랑이라 마음에 쏙 들 겁니다. 아, 그려? 아니, 저 그런 사람이 있어? 예. 재떡배 진가를 몰라봐준다 이거지? 새 차 모조리 다 빵 꾸려잡으라. 어머, 떡배 씨가 여기 웬일이세요? 혹시 건강식 웰빙 푸드에 관심 있으세요? 프릴 다 뽑아 먹고? 아니, 생식 좋아하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사모님, 제가 좀 전에 면접 보고 왔는데요, 떨어져 버렸단 말이요. 이게 다시는 이게 다 뭐요? 아, 그짝 박간장반 그 예수가 선생 때문이랄게요. 사모님도 책임을 져야 돼요. 아, 뭐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 때문에 떡배 씨가 지금 실업자가 됐다고요? 아우, 이걸 어떻게, 죄송해서 어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사과를 됐고요. 사모님, 저 일자리 하나 알아봐 주세요. 저 내일 당장부터 손가락 빨게 생겼어요. 아, 큰 거 바라지 않을게요.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일할 수 있으면 오케이라.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요? 아, 그런 데가 있긴 한데. 아, 정말이라? 최덕배 씨, 오늘 첫날이신데 실력 발휘하셔야죠? 네. 첫째도 스마일, 둘째도 스마일. 응? 아, 제가 딴 건 몰라도 웃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달게요. 아저씨. 저기 손님 부르시네. 얼른 가보세요.
음식이 뭐 있다고 그거. 손으로 만든 기가 발로 만든 기가. 입 있으면 한번 먹어보라고. 아, 그렇습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님. 맛있다, 손님. 아저씨 입엔 이게 맛있어요? 소스도 엉망이고 고기까지 질긴데 장난쳐요 지금? 이게 씹히는가 먹어보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손님. 맛있다, 손님.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나는 이따 음식 먹고 절대 돈 못 내. 야, 가자. 장사 똑바로 하세요. 다음에 다시 찾아줍시다, 선생님. 또 오시죠, 선생님. 살펴봤죠, 선생님. 최떡배 씨. 당신 뭡니까? 저 손님들 음식값 받고 보낸 거예요. 아니, 아니요. 맛없다고 돈 못 내겠다 하던데요. 제가요, 끝까지 화 안 내고 웃었잖아. 뭐가 잘못됐단가요? 최떡배 씨, 도대체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네? 아니, 저 이쪽 일을 오래 했다는 게 마음은 놓이구만. 근데 오늘은 인사만 하고 일은 내일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사람 참 그... 아니, 할 일 놔두고 말라고 합니까? 진 이장님, 저쪽 좀 제대로 닦아 보이소. 예? 그래, 저, 알았어. 팍팍 힘들어 보이소. 참말로, 아니 무슨 일을 그리 합니까? 깝깝하네 진짜. 아니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알았어, 미안해. 내가 다시 할게. 다시. 이렇게 느적 끓이다가 하루에 금방 좋습니다. 오늘 이 작업 다 끝내놓고 내일 창고 주니까지 하려면은 서둘러야 할 거 아닙니까? 진 이장님,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스피드 아닙니까? 스피드. S-P-E-E-D. 스피드. 아니, 저 오늘 일은 다 안 해도 돼야. 아, 오늘은 첫날이니까 어디 대포집에 가서 그냥 저 술 한잔 하고. 아, 저기 저 자네 혹시 홍어 좋아한가? 고맙습니다. 저는 예, 원칙적으로 일할 때는 절대로 술 안 먹습니다. 그러고 농땜을 생각하지 말고 푹딱 좀 일하이소. 알았어. 뭐라고? 아니 그럼 지금까지 밥 한 끼도 안 먹고 주구장창 일만 하다 왔단 말이오? 그려. 아니 이거 뭐 사람이 아니고 무세요. 아니 그냥 죽도록 일만 한단 게. 아이고, 그리고 일 못한다고 구박은 어찌나 하든지. 아, 내가 그 팔자에 없는 시집살이하게 생겼어. 아이고, 덕분에 우리 양식장 잘 돌아가게 생겼구만. 뭐 뭐가 문제예요? 아니 그것이 말이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는 놀고, 어? 아니 뭐 저 정도는 맛이 있어야지. 찬바람 불듯 그냥 생하니. 아이고,
덕배랑 이럴 때는 일 마치고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주고 술도 한 잔 착 걸치고 참 그 재미가 쏠쏠했는디. 그래서 지금 떡배가 생각난다 이 말이요. 아이고 떡배 씨 불러다 줄까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 아 아니야. 아이고 떡배 그놈 없을 게 그냥 속이 다 시원하구만.